내년이면 마비노기 15주년이네. 나도 15년째 하고 있고. 근데 내가 마비노기 하면서 들었던 말이 뭔지 알아? 꿈도 없고 생각 없던 중학교 2학년 낯사 시절 PC방 화탕하면 눈에 띈 캐릭터 문양극의 마비노기 양털 깎는 게임이 1등에 따길래 호기심 접속 개그 길로 15년째 고여있지. 이렇게 될 줄 몰랐어. 호미지라기 추수해보기 우유짜기 버섯 채집 채팅하며 즐겁게 사는데 귀에 들리는 맘게임이란 소리 사람 없다고 재미없다고 그냥 뱉어내는 말들 하는 게임이 마비노기면 그렇게 신기해 보이니 사람들 만나면 맨날 물어봐 그 게임 아직도 하냐고 물어봐 그렇게 오래하면 대체 무슨 재미가 있냐 물어봐 게임이 재미나니 하는 거지 돈 벌라 게임하는 줄 아냐 3D 아바타 채팅 게임 재밌으니까 한다 임마 그 게임 아직도 하냐 아직 그 게임 하는 사람이냐 아직도 맘겜 파냐 아직 그 게임 섭정화했냐 이제 지겨워 그런 소리 더 이상 짜증나다 하기 싫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니네가 뭔데 그런 말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맘겜이냐고 입맛을 모르면 맘겜이냐고 너희는 이렇게까지 뭔가 좋아서 열심히 한 적이냐고 노기 마비노기노기 노기노기노기 마비노기노기 노기노기노기 마비노기노기 노기노기노기 마비노기노기